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외로워서 힘들다고 느낄 때 기억할 세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이제 여름 가고 가을 오고 그럼 이제 바람 달라지죠, 여러분. 눈이 이제 가 닿는 곳마다 색깔이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는 계절입니다. 아, 그럼 어김없이 농담처럼이라도 하는 얘기가 아, 쓸쓸한 계절이 오고 있어. 바람 부니 외로워. 막 이런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.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젊은 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년층, 50대가 제일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. 예, 그리고 이제 우울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특징이 외로움 아니겠어요?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고,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격에 따라서 덜 느끼고, 예, 그 차이인 거죠, 사실.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보다 어느 정도 느끼는 게 건강한 감정 아닐까요? 아예 안 느끼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. 자연스러운 감정이 외로움을 건강하게, 부작용 없이 잘 관리하기 위한 마음 습관,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타인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너무 당연한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외로움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외로우면 무조건 사람 찾고 집착하고 휘둘리고 그러는 통에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다 나의 이제 외로움을 타인으로부터 해결하려는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이잖아요. 가족들 간에도 그런 거 많죠. 막 가족, 뭐 형제 간에, 부모, 자식 간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 문제가 되죠. 외롭다는 감정은 누구나 갖는 감정이고요.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라는 걸 본인이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. 외로우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, 곁에 아무도 없구나, 허무하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급발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외로움이 왔네? 오랜만이네?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. 그리고 그냥 그 외로움을 즐기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남한테 해결해 달라고 나의 외로움을 네가 좀 달래줘. 안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. 외로움을 이제 그 즐기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면 그러니까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은 어차피 저는 이제 혼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. 혼자 밥 먹고 이제 혼자 이제 음악 좋은데 혹은 뷰가 좋은데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좋은 차를 마시고 막 이게 향도 좋은 그런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런데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이제 그 작가의 아주 좋은 그런 글들, 뭐 소설책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예요. 한참 앉아 있는 거예요. 내가 좋은 걸 하는 거죠. 나 음악 좋아하고 좋은 커피, 아주 그 전문점에서 하는 아주 좋은 커피, 시끄럽지 않은 곳, 그다음에 책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. 나한테 좀 대접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럿이서 가면 굉장히 비싼 거 먹으면 돈 많이 나오니까 나 혼자 가면 어차피 내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.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창밖으로 내다보고 이게 외로움을 누리는 거예요. 자, 또 하나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일을 그러니까 외로움 자체를 그러니까 막 그렇게 즐기든지 아니면 외로울 새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, 스스로를.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. 뭐 일을 너무 이제 안 그래도 많은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을이라서 외로워? 그럼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외로운 거 좋아하네. 그럴 여유가 어딨냐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아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구나. 이런 느낌으로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. 좀 이제 부대낄 것 같은 수준으로 정신없을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 어느 사이에까지 외로움이 없어지죠? 대신 성취감이 남아요. 남는 게 있는 거예요. 또 하나, 외로운 상황에서 그 외롭게 만드는 어떤 그 상황을 제거해버리고 다른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저녁 때 이제 5시나 5시 반에 강의가 끝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차 끌고 오면서 퇴근하는 사람들, 막 이제 회식하고 누군가랑 만나서 즐겁게 막 이제 맥주 마시고 막 노천 막 이런 데서 막 맥주 마시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다. 나도 예전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직원들이랑 저녁 때마다 이제 술 마시고 참 이렇게 막 재밌게 그랬던 막 시절들이 떠오르고 그걸 또 사람을 외롭게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이면 외로워지는구나라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녁 때 5시나 5시 반에 강의가 끝나는 날은 일부러 그 전에 약속을 잡는 거예요. 저도 회식하는 것처럼 저녁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정말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즐길 수 있도록.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낄 만한 상황을 이제 엎어버리는 거죠.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럴 때 내가 외로움을 느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자.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. 자, 두 번째. 자, 이 외로움은 첫 번째가 지금 타인이 해결할 수 없다. 내가 즐기든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, 두 번째는 외로움은 마음이 고립되었을 때 생깁니다, 여러분.
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,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외로운 건 절대 아니에요. 이걸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이게 누구랑 같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라고 이제 착각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이제 휘둘리고, 늘 같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요, 사실. 퇴근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, 집에 들어와 봤자 아무도 없으니까. 일단 어울려서 술 마시든지, 같이 어딜 가든지, 사람이랑 같이 있는다고 해서 안 외로운 게 아니에요. 이게 떠들썩한데, 막 사람들 많이 웃고 떠드는데도, 외롭다. 이런 느낌 여러분들 드시지 않나요? 그런 느낌 누구나 다 느껴볼 수 있어요. 친구랑 저녁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서도 외로움 느낄 수 있어요. 왜 그래요? 내가 마음을 닫아 걸어서 그렇습니다. 이런 장면 생각해 보세요. 이제 지인들 셋이서 모여갖고 맛있는 거, 비싼 거 먹고 막 즐기면서 다 웃으면서 얘기해요. 셋 다 외로울 수 있어요. 왜? 계속 얘기가 겉돌아서 그래요. 이제 마음은 닫혀진 상태에서 그냥 그냥 이제 뭐 그냥 겉도는 얘기, 뭐 하나만 한 얘기,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. 그럼 외로울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저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도 지금 뭐 일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다. 외로울 수밖에 없죠.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? 마음이 닫혀 있어서 내가 외롭구나라고 생각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랑 정말 시간, 돈, 에너지 그런 거 낭비하고 싶지 않아.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지 말고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. 또는 함께 있게 되면 그렇게 겉으로 빙빙 도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조금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. 사실 나 이제 오늘 이제 당신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조금 내가 마음을 열면 그 사람도 기다렸을 수 있어요. 그 사람도 같이 마음을 열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외로움이 누구랑 지금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외로움은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그 외로움에서 벗어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좀 열고 있는 거, 그게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외로움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. 어차피 우리 혼자예요, 다. 공평하죠. 정말 공평한 조건이에요, 공평한 조건. 회사에 있을 때도 뭐 언제까지 뭐 천년만년 회사에 있을 거 아닌데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부장님, 팀장님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? 잠깐이에요. 그 이후에 퇴직하면 혼자 되는 겁니다. 술 마실 사람들도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나한테 전화 오는 횟수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저녁 때도 혼자 소외되는 게 싫어서 저녁 무렵부터 누가 혹시 뭐 저녁 먹자고 안 하나 갑자기 어디 우르르 몰려가서 뭐 볼링이라도 치지 않나 촉각 곤두 세우고 거기 끼고 싶어서 예민해지시는 분들 계세요? 그럴 필요 없어요. 혼자가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유형들이거든요. 그런 유형들이. 그런데 퇴직을 해서건 뭐 저녁에 혼자 있건 간에 그 혼자 있어서 덩그러니 외로워지는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성장의 기회, 자기 충전의 기회로 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. 누구랑 어울려서 시간을 때우려는 습관이 있다면 과감히 오늘부터 버리세요.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뭐 이렇게 아주 유익한 방법이에요. 그런 습관이 내가 이제 누군가하고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자꾸 이제 어울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학원에 등록을 하세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. 뭐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슨 뭐 댄스 학원을 가든지 뭐 악기를 뭐 해보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PT 받고 이러면 이제 PT 그 강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코칭 받으면서 나는 굉장히 성장하면서 덜 외로울 수 있죠.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또 좋은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도 되고요. 외로움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, 여러분. 외로울수록 나는 더 성장한다. 혼자 있어야 성장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나를 이제 외로움으로부터 지키고 하루하루 더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날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.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